오늘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길,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What the Bible Teaches 라고 하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저서에 있는 것 가운데 The Meek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희를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유순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그의 아주 훌륭한, 제일 훌륭한 제자인 사도 바울도 온유하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예수님이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 어떤 의미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온유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아니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까? 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영적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아까 봤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 유순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유순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일이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게 어떤 상대방을 그 놓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어떤 사람에게 온유했는가? 거역하는 사람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런 목회자들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중상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 비방하는 이 중상하는 이 죄는 뭐 그 당시 이 고린도인들도 뿐 아니겠죠. 네. 인간이면 뭐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 죄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판하는 악의적인 그 비방과 중상 하지 말아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뿐 아니겠죠. 가정 안에서뿐 아니겠죠.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국가적인 책임을 다할 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다룰 때 온유함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이런 태도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쭉 성경을 봤습니다만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것으로 온유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화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그것으로 이 성경의 온유함 용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관한 성경적 용법에 있어서 성경에서 온유함을 쓸 때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그래서 피해를 받고 그런 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복종한다 이런 생각보다 네, 이게 성경의 주요한 온유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루고 교정하는 일에 있어서 고치는 일에 있어서 온화하게 친절하게 네, 그렇게 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온유함의 주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가 특별히 문제가 있고 혹은 다뤄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온화하라고 그때 온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심으로 그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무엇을 말합니까? 상한 갈대는 상하고 지치고 깨어지고 낙담하고 네, 그런 사람을 여기에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죠. 미약하고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네, 별 소망이 안 보이는 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건 뭐 별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신다고 하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네. 그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별난 네. 그렇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의 그 이 발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 발을 적셔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야,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면 저렇게 하는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은
아주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죄인 가운데 특별한 죄인이었습니다. 뭐 부도덕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인 것을 모른단 말인가? 예수가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을 때, 50데나리온이 빚진 것을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네, 맞다. 근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사랑함이 많으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발을 그냥 자기의 눈물로 홍건히 적셔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향유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아마 자기의 결혼 자금이었을지 몰라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부어드리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 죄인을 모른단 말인가? 그냥 다들 피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 아주 특별한 죄인에게 이렇게 죄 사함과 또 평안함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온유함을 표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부터 뭐 십계명 지키겠다. 이제부터 뭐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다. 이제부터 뭐 내가 선하게 살아보겠다. 예수 구원 받은 게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자를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왜 못 박히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저주를 예수님이 다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았죠. 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입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믿음이죠. 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혹은 오직 성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 아직 안 받으셨으면, 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거나 구원에 확신을 하실 그런 날입니다. 네.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건 십자가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끝냈다고 하는, 청산했다고 하는 너 모든 죄값, 죄의 모든 저주 다 청산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나에게서 난 것이면 자랑할 것이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훔치려고 했던 한 여인, 그렇지만 아주 가난했고 아주 고통당하던 그 여인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회를 12년 동안을 혈루증 때문에 하여튼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각종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치료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치유받겠다고 이런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그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마가복음 5장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난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몰래 예수님 뒤에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렇게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그런 피가 그쳤습니다. 나았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 소락도 없이 뒤에 붙잡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얼마나 온유한 음성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표현하시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의심을 잘해. 네. 의심하는 도마. 아주 그 완고했죠. 예수님 부활 안 믿는다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는 빠지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 난 압니다. 네, 압니다. 다들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압니다. 압니다. 네. 얼마나 완고합니까? 아주 불신앙이. 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이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도마가 한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그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이 찔리신 그 이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는 그러기 전까지 난 절대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도마였었습니다. 아, 참. 이런 불신앙, 이런 완고한 불신앙. 이 도마, 이 제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네,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 믿는다고 그랬지? 어디 여기 손 한번 넣고 만져보고 여기 옆구리 손 찔러보고 한번 그렇게 해서 믿어봐 믿어봐 뭐 못 믿어 이런 말씀 전혀 없죠. 네,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잘했습니까? 또 말을 빨리 했습니까? 자기 하는 행동 이상으로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말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 베드로가 다혈질이었죠. 자신감이 있었죠. 네.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도 난 한 주님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랬던 그 자신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우니까 세 번을 주님을 부정하는데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하게 나는 예수를 몰라! 이랬던 겁니다. 야, 정말 베드로가 자기도 그렇게 모질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아주 힘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미운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부정을 했든지. 그리고 나는 끝났어. 스스로가 이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옛날 갈릴리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런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온유하게 책망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렇게 악하게 부정했는데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범죄했지만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그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 양심의 그 고통 그 속에서 막 절규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야 풀릴 텐데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근데 너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배반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또 물어보시네요.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쳐라. 자, 여기 베드로로 하여금 안에 있던 그런 그 자기의 그 이 모든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토해내고 싶은 것들을 지금 다 토해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 말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 네, 사명을 또 그에게 또 재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버렸는데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끝장났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또 각인시켜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이 세 번째 내가 사랑합니다.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그가 풀렸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부정한 베드로 세 번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또 가룟 유다. 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정말 마음 아픈 진짜 배신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냥 언급결에 그냥 자기가 다칠까 봐 그래서 부정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회개를 맡고 돈궤를 맡아가지고 있었고 네. 열혈당원이었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열혈당원은 그 당시에 바로 우리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네. 그를 또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때 이제 죄 만찬할 때죠.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참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책망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참 가룟 유다 얼마나 인생의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예, 참 안타깝죠. 네. 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온유함을 표현하실 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바로 그들 바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때리고
못 받고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몸이 이렇게 너무 아프면 영혼도 정신이 희미해지고 네, 뭐 좋은 생각이 안 나죠. 아름다운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고통에 찌들 텐데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죽이는 저들 그 원수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때 뭘 했느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겉옷을 가지고 서로 야 이거 누가 가질 거야. 제비 뽑아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성경의 온유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면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그렇게 개별적인 네, 그런 그 인격을 신격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은 그렇다고 해서 독립되고 분리된 그런 삼신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유함을 주시도록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때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잘못된 걸 우리가 구하고 해가 되는 것을 구하고 죄가 되는 것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습니까? 네, 만약 그것을 주신다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저들이 원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우리가 욕심으로 막 구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들에게 보통 안 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안심하고 구할 수 있는 건 이 성경에 있으면 네, 우리가 구하는 거 정말 안심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죠. 네, 온유해지는 것, 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온유함을 우리가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그렇게 선하신, 완전하게 선하신 하늘아버지가 그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온유함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면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평생 동안 그 기도를 해야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노를 품은 자들, 네, 아주 분노가 그냥 상시적으로 아주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껐덕하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말이죠. 네,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온유한 자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 잠언에 보니까 22장에 성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삼지 말아라. 네, 여러분 아주 그냥 뭔가 맨날 만나면 불평하고 그냥 뭐 그냥 나쁜 걸 자꾸만 말하고 그냥 뭐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냥 울분에 차 있고 이런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귀지 마세요. 좋은 영향을 주려면 사귀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도리어 왜? 여기 성경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온유한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좋은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 네.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시면서 네, 예수님을 나도 본받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이 장성하게 하셔서 온유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온유해졌습니다. 그런 분들, 아주 온유한 성도들 곁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좋은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온유해지는가, 뭐 열 대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것을 보시는데요.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동영상들이 가지런히 놓여 떠오르게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선교 헌금 보낼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지 거기에 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1448이 72가 에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시국 좌담회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오후 2시 이전에 교회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